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홍서구 산업전략연구재단 이사장, 위원으로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장 등 23명이 참석했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중소기업 정책 현안을 다뤘습니다. 주요 논의 과제로는 민간주도 성장의 선결과제인 규제개혁, 고금리, 고부채 애로 해결 방안, 노동시장 개혁, 대중소기업 양극화 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 이슈를 선정했습니다.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위원회가 참여한 만큼 중소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